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이 율법적이었다면,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을 또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졌다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율법적이지도 않고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가만히 보니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목요 금양로라는 이 거룩한, 어떻게 보면 율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예배의 수단, 기도의 수단일 터인데, 주님, 이 순간이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시되어 아,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요 금양로 기도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그리스도 율법의 순기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율법이 개인 교사 역할의 뜻이, 하나님, 이 기도회가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개인 교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곳에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더러워져가는 내 심령이 오늘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며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보혈이 내 영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주님의 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존귀한 이름 앞에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갑시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님의 이름 말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우리 주님이 거닐어 주시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안수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해가며 아버지여 때론 지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경험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금양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사남 원례회가 이번 주 주일 오후 1시 선교관 1층에 있는 청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이어서 오후 1시 30분에는 선교부 연관 보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이 성전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만찬 사역 그리고 아동 결연 등 이번 연도의 그 선교부 주요 사역들을 총 결산하고 성도님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누구나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 선교부 일정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큐티책 판매합니다. 오늘부터 예배가 끝난 뒤에 성전 뒤쪽에서 판매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월, 화,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 장소에서 자율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좀 제가 특별한 시간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백경은 집사님께서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셨는데 워낙 이곳에 계시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넘쳐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좀 나눠주십사 잠깐 간증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백경은 집사님의 인생과 삶 속에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소개받은 백경은 집사입니다. 제가 케냐를 떠나려고 하는 시점에 예전에 들었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그 설교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하시면서 그 여행자들 중에는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유형은 섬에 배가 정박했지만 나는 어차피 여행을 계속 해야 되고 배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배에 타서 섬에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 사람들은 이제 섬에 내려서 섬을 마음껏 즐기고 그 섬 생활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푹 빠져 살다가 배가 떠나는 것을 모르고 배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사람들은 섬에 내려서 섬을 적당히 경험하기도 하고 섬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렇지만 배가 떠날 것을 잊지 않고 배가 떠나는 시점에 다시 배에 올라서 여행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사람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단연코 1번 유형의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여행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고 배에서 내렸다가 배가 떠나는 시간도 모르는데 그 섬에서 지내다가 혹시라도 배를 놓칠까봐 절대 배에서 내리지 않고 배에서 계속 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케냐 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니 어느새 세 번째 유형의 사람으로 삶을 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배에서 내렸는지 또 누가 나를 또 무엇이 나를 배에 내리게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치료약도 또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오직 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되었던 2021년 1월에 케냐에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케냐의 새로운 것을 뭐 경험한다기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기보다도 그냥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밀접 접촉해서 격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그 저희 남편의 회사에 폐가 될까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제 교회에서 밀접 접촉을 하고 격리가 되면 대사관이나 회사에다가 그
이거를 알려야 하는 상황들, 이제 동선을 쭉 다 얘기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 자연스럽게 저의 그 행동 반경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아마 그런 시절이 계속 이어졌다면은 저는 여지없이 그 첫 번째 유형처럼 배에서 내리지 않은 삶을 계속 살다가 케냐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예배 대면 예배에 대한 것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력하셔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 특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목요일과 토요일에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여전도의 1박 2일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온라인상의 기도 시간을 올리는 개인 기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기도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금양로 목요 기도회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섬기던 일이 어느덧 나이로비 교회에 사역이 되어서 금요 예만찬 사역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이제 돌봐야 하는 아이들도 없고 또 매여있는 생업도 없는 관계로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사역지에 안 가려고 해도 딱히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저의 상황과 또 이제 섬김의 능력이 뛰어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저를 챙겨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콜라보를 이루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사역지와 또 이 기도회를 계속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금양로 기도회를 안 갈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계속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누렸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 저를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는 사람이 바로 저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실 의무가 하나님께 없으신데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 다시 기대하면서 기도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가? 하고 흥분했다가 딱히 내가 받았던 응답과 다른 결과가 펼쳐지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지없이 낙심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멈추는 것이 기도의 실패라는 것을 알기에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언젠가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닿는 시점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머무는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낮은 자리에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또 예만찬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시작이 어려웠습니다. 나와는 접점이 없어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 저들의 눈에 발각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요즘 케냐 스태프들이 자신의 일처럼 케냐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보면은 밥을 먹는 사람보다 밥을 먹이는 사람이 더 큰 은혜와 성장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을 진짜 거리에서 만났다면 무서웠을 텐데 특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보게 되니 그분들이 그냥 날 좋은 날 소풍을 온 사람들처럼 보여 친근하기도 하고 매주 금요일 몇 시간 동안은 그분들에게 여유를 선물하는 것 같아서 흐뭇했습니다. 그래도 예만찬 사역을 가는 날이면 사랑 없는 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2021년 7월 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유초등부 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갑자기 청소년부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에 앵코지가 아닌 엔조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엔조이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같은 연배인 제가 아니 오히려 더 그들의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가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역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제겐 풀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아이들의 방어적이고 무미건조한 반응은 매주 나를 당황스럽게 했고 왜 내가 청소년기였던 때와 이렇게 다를까? 저들은 왜 저런 상태로 머물러 있을까 하는 풀리지 않는 고민들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계속 이야기했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지금의 아이들도 딱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제 기대와 믿음이 커져 초롱성 같은 아이들도 그냥 유순해 보이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심해 보이는 아이들의 표정 뒤에 지독한 외로움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성가대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성가대장님과 성가대원들의 이해를 구한 후 다시 한번 청소년부를 섬기고 싶습니다. 어렵지만 마음이 가는 일이 교사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온 배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이곳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가겠지요. 그곳이 낯선 땅일 수도 익숙한 땅일 수도 있고 높은 곳일 수도 낮은 곳일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 그곳에 머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발견하고 행하고 그곳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미래에 다시 우리의 여행지가 겹치는 그때 회포를 풀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간증해 주신 우리 백경 집사님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행위 기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잠시 나누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마다 남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모어 기도회가 3월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도회가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어려운 회사의 일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도의 어려움을 들은 한 성도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중보하면서 서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성도들의 마음에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서 이 기도회가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도 어김없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번 달 큐티 말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나누는 가운데 사람이, 아까도 말씀 보셨겠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자 성도님들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 역할이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위인데 이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냐 라는 질문과 함께 이야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한 남자 집사님이 이야기를 딱 꺼내셨어요. 가장 위대한 행위는 기도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 분위기가 매번 이렇게 스무스하지 않잖아요. 한번 침묵을 맛보잖아요. 다들 눈치를 봅니다. 과자만 먹어요. 침묵을 깨야 합니다. 근데 남자 성도님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야기의 토픽이 하나 딱 열리잖아요. 어느 날은요, 새벽 1시까지 이야기한 거 아십니까? 제가 돌아왔는데 새벽 1시 반이었어요. 끊었어요. 그만. 다음에. 이 정도로 이야기가 고조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가장 위대한 행위는 기도라는 이 말에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공간의 공기가 바뀌더라고요. 다들 그 집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더 나아가 환상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풀어지는 시간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와,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기도의 시작이 인생의 문제일 수 있지, 기도의 발걸음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 인생의 문제일 수 있지, 보통 다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지, 그러나 기도의 결말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 속에 이루어지는 비밀과 신비로 맺어져야지 라는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이 시간에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선생님,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방언을 받은 뒤에 지금까지 45년 이상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장부 스타일이십니다. 맞습니까? 저와는 성정이 많이 다르시죠? 함께 살면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안 맞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니, 안 맞습니다. 네,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굴곡진 인생에 수많은 사연들을 저는 아들로서 옆에서 보고 바라보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그저 쉽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골 메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고난을 통과했는데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끝난 줄 알았는데 겹겹이 쌓여진 고난을 경험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는 이런 소리입니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내 인생의 고난은 이제쯤 그만이라는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만 경험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연속적인 고난을 경험할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난이 겹겹이 겹치고 끝나지 않은 고난을 경험할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기도의 눈물을 유리병에 넣어서 개수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연속된 고난에 멈춰지지 않는 눈물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쏟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을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6살 때인가요? 용인에, 경기도 용인에 저희 아버지가 사찰 집사로 계시면서 신학교를 다니실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그때도 지키면서 교회 청소를 하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청소를 하면서 관리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벼랑간 40살쯤에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등록금을 낼 방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돈을 벌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신학교를 덜컥 가셨어요. 이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잠이 들으셨대요. 낮에. 근데 밖에서 너무 큰 소리로 돈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소리가 확 들려서 어머니가 깨셨대요. 그래서 밖에서 누가 말한 줄 알고 밖에 뛰쳐나가셨대요. 문을 열고 찾아봤대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도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어. 이러한 시기에 어김없이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갑자기 저희 누나가 새벽에 저를 막 깨워요. 기억이 납니다. 주찬아 빨리 가자 교회. 어 왜? 아니 빨리 가자고 하고 제 손을 붙잡고 저희 누나가 교회로 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도 어김없이 강단 밑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희 누나랑 제가 뭘 압니까? 이 눈물의 기도의 눈물의 의미를 각 티슈를 가지고 저희 누나가 저를 불러서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이게 기도의 눈물인지 어머니가 우는 게 그냥 슬펐던 거예요. 자녀로서. 그러니까 막 닦아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기도의 스승인 저희 어머니의 기도소리와 기도의 모습은 저에게 자리 잡아 저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도 있지만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의 진면목은 고난이 올 때 나타납니다.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가 나타나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고난 당할 때 그 사람의 액션을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는 자는 그 사람은 언제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고난이 오든 즐겁든 언제나 기도했던 사람은 고난이 오면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할 줄 알았죠.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하는 부모님으로 기억되게 되는 그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의 기도에 눈물을 먹은 세대로 여기까지 자라왔지 않습니까? 가정에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가정을 파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가장 위대한 행위인 현실적 대안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분주하게 보이시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 현실적 어려움 앞에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안 나아가요. 현실적 대안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 원리를 가져야 한다. 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불신자, 세상과 전혀 다른 행동 원리를 가져야 한대요. 그게 뭐냐? 기도래요, 기도. 세상과 전혀 다른 행동 원리, 기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기도하셨어. 우리의 가정을 기도로 파수하셨어.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이야 라고 자녀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에 성공한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의 점검표는 자녀의 평가예요. 이거는 100%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평가할 때, 기도를 평가를 할 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였어 라는 평가를 못 받으면 그거는 기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그 평가를 못 받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시작하기 좋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질병과 죄라는 키워드를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앞에 고난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고난, 질병, 죄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난과 질병, 이 얘기하면 여러분 자수성가하면서 인간의 노력과 과학의 발전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해서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닥치고 질병, 불치병이 오고 죄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그 순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강박한지, 기도 안 하니까 질병도 오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안 하니까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죄의 문제가 발각돼서 드러나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걸리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밖에는 너희 죄인들아 절대 죄 해결 못해. 노력 백날 천날 해봐라. 2000년을 통틀어서 역사를 총동원해봐라. 죄 하나 해결할 수 있는가? 못 해결한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대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갑자기 사라지나요? 연속적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갑자기 고난이 내일 아침 사라지냐고. 오늘 기도해야 하잖아요. 내일도 고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사라지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할 때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의 힘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님들이 그런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 능력은 목사님들이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모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하셔서 엘리야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아, 선지자니까 가능한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능력의 종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종이라는 건 없어요. 종은 종이에요, 그냥. 성도와 똑같습니다. 기도하냐 마냐의 차이예요.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주먹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그 약속대로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래서 땅의 열매가 맺게 되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는요, 자연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시네요.
자연을 움직이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에덴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에덴 프로젝트가 뭘까요? 전 교회에 강원도 양평에 수양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전 교회는 서울에 있었고요. 2시간 정도를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수양관을 향한 담임 목사님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7주년, 10주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웃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디자인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가꾸는 일에 전 담임 목사님 그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직원이 에덴 프로젝트 10주차, 막 11차, 12차 이렇게 있었거든요. 월요일 새벽에 가요. 그러면 전 교직원 20명이 뭐 하냐면 잡초 뽑습니다. 꽃도 심습니다. 나무를 나릅니다. 삽질을 합니다. 곡괭이질도 합니다.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에덴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 통칭에서 에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줬는데 저희들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애굽 노가다. 목사님 착각하신 거라고. 에덴이라고요? 아니요. 흙 이기기와. 여러분들 우리끼리 위로의 말이에요. 애굽 노가다지 그게 무슨 에덴 프로젝트 좋은 말을 붙이셨네 하면서 삽질을 하면서 저희끼리 볼멘소리도 했었습니다. 무튼 저희가 월요일날 새벽에 차를 타고 수양관을 가는 마음이 막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새벽 예배 끝난 월요일 아침이요. 6시 반에 수양관을 운전을 하고 2시간을 가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차 안이 행복하겠냐고요. 전도사 막내 전도사 행동거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예민하세요. 굉장히 예민해 도다져 계십니다. 제 행동이 굼뜨잖아요. 아 군대입니다. 안 뛰어? 뛰어야 돼요. 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월요일에 차를 타고 수양관을 가는데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이 나이스. 비가 이 정도면 바깥 일 하겠어? 안에서 고기 구워 먹고 회의 정도 하고 아 그러고 끝나겠구나 하고 우리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강렬한 태양이 비추면서 강원도 쪽을 지나갔더니 갑자기 땅이 마르고 어김없이 작업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비가 그치는구나. 부교역자가 기도하면 안 들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편애하시네. 담임 목사님의 두 손만 보고 계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부교역자 생활 지금도 하고 있고 한국 가서도 계속 이어할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인가?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왜 이렇게 잘 들어주시지? 라는 의문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의문을 품고 사역해야 합니다. 부교역자들 기도요? 잘 안 들어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두 손 들면 아우 즉각 응답. 자연도 움직이시고 비도 내리시고 그치시고.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어서가 아니라 기도에는 자연세계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결론이에요. 사랑은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격식을 차리지 마십시오. 고상한 기도, 체면 차린 기도를 버리십시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대요.
얼마나 간절하면. 머리가 어디 있다고요?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했다고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말렉 전쟁 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두 손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말해 뭐합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간절함, 기도와 통곡과 눈물과 핏방울이 맺혀질까지 기도하셨던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신 예수님, 이거 왜 보여주신 거예요? 믿는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년 8개월 정도 여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곧 다음 주면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떤 간증보다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분명하게 보았던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한번 쭉 반추를 해보니까요, 어려운 시기, 교회가 도약할 시기, 영적으로 돌파가 있어야 할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아세요? 기도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고요. 그 말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 부목사가 말하니까 이렇게 듣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역으로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교회는 긴급한데, 교회는 긴급하게 지금 기도의 수혈이 필요한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하네?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기도자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기도를 심게 하셔서 영적인 위기와 모든 돌파의 영역들을 주님이 해내셨다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영로 교회에 이제 소천하신 정필토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기도의 눈물이 차야 성도가 찬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언제 그렇게 눈물 쏟아 기도하셨습니까?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언제 교회 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언제 오셔서 여기서 휴지를 들고 눈물 쏟으며 언제 기도하셨냐고요.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양류 교회가 생긴 지가 오래 안 됐어요. 2022년부터 전 담임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안 했어요. 처음에 방식은 여기 스태프룸에서 몇 명 모여서 구역 모임 같은 거였어요. 서로 교제권이 없고 서로 알지도 못한다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시작한 게 이 기도회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들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부교역자들과 목사님과 3명밖에 안 되지만 머리 부여잡고 기도하는 어머니 한번 만들어보자고 부교역자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준비하면서 시작된 기도회가 이 금양로 기도회라고요. 이제 3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전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회 문이 열리고 더 나아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위로받고 기도할 곳도 없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곳이 기도의 방주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회가 시작됐는데요, 전 분명히 압니다.
여기가 두 명이 모였든 다섯 명이 모였든 열 명이 모였든 3년 동안 이곳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 없으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예요, 내가.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성전에 오셔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트래픽 뚫고 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기도할 때인 거 누가 모릅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정인들만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달려나와 이곳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이루비 한인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43년간의 역사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눈물이 역사의 변곡점마다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현재 다시 그 눈물을 이 교회 역사에 쏟아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역사하신 능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종의 찬양과 경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시 모든 영광과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회개를 회개의 영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날에 교회 오는 날에만 기도하고 기도가 퐁당퐁당 쉬었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 패턴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성전 앞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신진히 주님 앞에 회개함을 간구하면서 우리 시험을 치고 다시 한번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기도로 파수하는 어미 아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이거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수많은 언어의 말보다 기도의 언어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 것 같은 자녀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 케냐 땅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어미야 아비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서 동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